안녕하세요, 윌리티비 구독자 여러분들. 저는 윌리티비의 윌리입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그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하다는 그 어플리케이션 클럽하우스. 네, 우리나라에서는 줄여서 클하라고 하더라고요. 이 클하에 대해서 좀 다뤄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들으신 분도 계시고 대충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제가 클럽하우스가 도대체 뭔지, 뭐 하는 곳인지, 왜 이렇게 핫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가입한 지 3일 정도 됐는데, 3일 동안 제가 이 리뷰를 위해서 열심히 사용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리뷰, 장점, 단점, 그리고 몇 가지 특징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짚어보고, 마지막에는 제가 몇 장의 초대장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클럽하우스는 무조건 초대장이 있어야만 가입이 가능한 SNS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장을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 좀 나눠드릴까 하는데, 그 방법은 제가 영상 좀 마지막 부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꼭 봐주시고 이 클럽하우스가 뭔지 이해하시고 그리고 초대장도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클럽하우스 도대체 뭔지부터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 클럽하우스는 SNS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유튜브 내지는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뭐 각종 그 SNS 종류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아, 더 이상 이것보다 더 많은 SNS가 자리 잡을 곳이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이 클럽하우스가 그 빈자리를 차고 들어왔습니다. 그 빈자리를 파고든 이 클라의 특징이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오디오 옹리라는 거죠. 음성으로만 교류를 할 수 있다는 거. 두 번째는 인바이트 옹리.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대를 받아야지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세 번째는 라이브 옹리입니다.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입니다. 이거는 녹화도 불가능하고 녹음도 불가능한 그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죠. 근데 이 클럽하우스가 왜 이렇게 핫하냐?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특징만 들으시면 아, 이게 왜 핫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클럽하우스는 처음 시작부터가 그 전직 구글 엔지니어 두 분이 힘을 합쳐서 만든 그런 어플리케이션인데요. 초반에는 이 실리콘밸리 쪽의 IT 종사자들만 참여를 하다가 그 이후에 유명한 정치인들, 경영인들, 뭐 IT 종사자들, 연예인들까지 모두 참여하게 되면서 미국에서부터 굉장히 핫해진 그런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또 앨런 머스크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비트코인 가격을 하루 만에 20% 상승시킨 이 테슬라 창업자 앨런 머스크를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도 이 앨런 머스크가 클럽하우스의 가치를 또 상승시켰습니다. 가격을 올렸다기보다는 앨런 머스크가 이 애플리케이션에 출연해서 로빈후드의 CEO와 공매도에 대해서 또 주식시장에 대해서 설전을 펼쳤는데요. 그 설전을 펼치고 난 후에 가입자 수가 무려 200만 명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350만 명에서 550만 명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한 700만 명 정도가 이제 사용자로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 그리고 그 외에도 뭐 페이스북의 CEO인 마크 주커버그도 나와서 이제 방송을 하면서 또 더욱더 각광을 받게 됐다고 볼 수 있죠. 초반에는 실리콘밸리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IT 종사자들, 뭐 CEO들, 앱 개발자들, 투자가들 위주로 시작했을 때 그때 한 1,500명 정도 됐을 때 투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분이 바로 앤더슨 호로위츠. 네, 이분에게 1,200만 달러를 투자받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는 150억 원 정도 되겠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확장해 나갔고 전 세계로 뻗쳐나갔습니다. 나라마다 이 어플리케이션의 화제가 된 이유가 조금씩 다른데, 어쨌든 네, 굉장한 화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점. 그리고 지금 현재는 사용자 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0만 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기업 가치는 지금 1조 원 정도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네, 1빌리언 달러스니까 1조 한 2천 정도 네, 이렇게 계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기업이죠. 도대체 근데 어떻게 돌아가느냐? 네, 간단히 설명드리면 그냥 방을 만들어서 다 같이 음성 채팅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방을 만들어서 그 방을 진행하는 진행자가 있고요. 다른 사용자들은 그 방의 제목을 보고 또 방을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들어가면 누구나 발언권을 갖게 되느냐? 또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방을 만드신 분, 그러니까 방을 진행하시는 분의 허가를 받고 이제 발언권을 얻게 되면 그때부터 토론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따로 제가 요청하지 않으면 그냥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토론이나 하시는 뭐 강의 내지는 그냥 대화 이런 것들을 그냥 듣고만 있을 수도 있어서, 뭐 말하기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계속 듣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3일 동안 사용하면서 뭐 몇 개 방들이 기억나는데요. 첫 번째로 제가 들어가자마자 만났던 방이 바로 스포티파이의 창업자와 HSBC의 투자가와 하는 어떤 대화였습니다. 되게 획기적이었던 것이 그 스포티파이 CEO는 캐나다 쪽에 계셨고, 그 다음에 투자가들은 홍콩에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들께서 앞으로 이제 인터넷 거래가 어떻게 활성화될 수 있는지, 이 코로나 상태에서 어떻게 투자가들이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토론을 했는데 들으면서 굉장히 흥미로웠고요. 또 한국어를 사용하는 방 중에 기억나는 거는 방송국에 종사하시는 분들께서 모여서 나누는 대화였어요. 거기에 가보니까 KBS PD, 뭐 MBC 작가, 뭐 SBS 엔지니어, 뭐 그 외에도 뭐 카카오 TV 종사자,
뭐 홈쇼핑 종사자 이런 분들이 한자리 다 모여서 컨텐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한국 컨텐츠가 지금 넷플릭스나 아마존의 도전에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 것인지, 세계 시장에 어떻게 진출할 수 있을 것인지, 또 이런 클럽하우스가 만들어졌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막 토론을 하는데 정말 신선했습니다. 그런 그분들도 말씀하시기를 그 각종 방송사 매체에서 따로 활동하신 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클럽하우스가 아니면 어떻게 가능하겠냐 이런 얘기 하셨는데, 그건 3자로서 듣고 있는 저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와 정말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저는 방송 종사자는 아니지만 또 제 관심 분야이기도 해서 몇 시간 동안 틀어놓고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이먼 디 그 래퍼 그 사이먼 디가 열었던 방이었어요. 그래서 사이먼 디 뭐 팬들과 아니면 또 클럽하우스에서 알게 된 그런 지인들과 나눈 대화를 또 재밌게 들었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도 사용되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언어를 좋아하니까 또 영어나 뭐 스페니쉬, 프렌치 이렇게 사용하시는 방에 들어가서 그분들의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그렇게 이렇게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클럽하우스라는 것이 아직은 테스팅 기간에 좀 더 가까운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굉장히 긍정적인 면을 많이 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몇 가지 특징을 좀 잡아봤는데, 첫 번째는 모르신 분이 계시겠지만 이거 아이폰 유저만 가능합니다. 네. 갤럭시나 뭐 안드로이드 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하지만 곧 안드로이드도 이제 출시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진행자의 절대 권한. 이게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매력적이면서도 조금 이거 또 다른 계급 사회를 만드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진행자의 절대 권한이었습니다. 그분께서 발언권을 주기도 하고 또 박탈하기도 하고 또 초대하기도 하고 그분을 또 다른 진행자를 올리기도 하고 뭐 이런 진행에 대해서 전권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되게 특이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클럽하우스 측에서는 사실 이 모데레이터, 이 진행자분들이 가장 중요한 자산이거든요. 마치 유튜브에게는 유튜버들이 있어야지 이 사업이 돌아가듯이 클럽하우스에게는 이 모데레이터라는 분이 꼭 필요합니다. 진행자.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이 진행자들에게 특히 팔로우 수가 많고 또 한 방송에 최대한의 사람을 모으는 그런 모데레이터들에게는 또 다른 수익을 제공하겠다라고 또 이렇게 발표했기 때문에 이 모데레이터들의 역할이 점점 강화될 것 같고 각 진행자마다 개성을 계속해서 살려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특징은 이 어플리케이션은 따로 사진을 올리거나 영상을 올릴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또한 글을 쓰는 공간도 없습니다. 자기소개를 제외하고는. 하지만 프로필 안에 인스타그램과 트위터를 연결할 수가 있어서요. 이미 제가 사진이나 영상을 올리고 있는 인스타그램 계정과 연결해서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지 궁금할 때 이렇게 누르면 인스타로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들으면서 재밌다가 나중에 또 사람들 하나씩 눌러보는 그런 재미를 또 주기도 하더라고요. 네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녹음과 녹화가 불가능하다는 거. 그런 부분 때문에 셀레브리티들을 굉장히 선호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증거가 남지 않는 대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누군가 옆에 녹음기를 틀어놓으면 네, 녹음이 되겠지만 일단 그것을 유포하게 되면은 이 클럽하우스의 방침을 위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계정이 블럭될 수 있다라고 경고문이 뜹니다. 그래서 하여튼 기본 방침이 그렇다는 거. 그리고 또 다른 특징,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언어를 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어 공부를 원하시는 분들이 그런 영어로 진행되는 방에 들어가시면 영어 공부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잉글리시 스피커들이 사용하는 표현들이나 단어들 그리고 이제 반응, 리액션들 이런 것들을 이게 진짜 살아있는 영어구나 하는 언어를 이제 배우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고요. 또 다른 특징은 정말 내가 좋아하는 분야에만 참여해서 토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나 뭐 유튜브는 내가 좋아하는 주제를 딱 정할 수 없고 뭐 AI가 추천하거나 아니면 전체적인 걸 보다가 내가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고를 수가 있는데, 클럽하우스 같은 경우는 처음에 작성할 때 나의 관심사들을 다 작성하게 되고요. 그에 맞게 방들이 쫙 추천이 됩니다. 그러면 그 방 안에 들어가면 내가 정말 좋아하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혹은 그 대화를 엿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면들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길게 설명을 해도 잘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사용하기 전에 뉴스를 통해서도 클럽하우스에 대해서 들었고 또 그리고 유튜버 분들께서 설명하시는 것도 들었는데 정말 사용하기 전까지는 사실 감이 잘 안 오더라고요. 진짜 사용해 보셔야지 이게 클럽하우스구나 라고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몇 분 안 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초대장을 나눠 드릴까 하는데요. 신청하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예, 좋아요 일단 눌러주시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해 주시고요. 밑에 댓글에 나는 클럽하우스 이런 것 같다. 난 클럽하우스 이런 게 안 좋은 것 같다. 이런 게 좋은 것 같다. 댓글 대충 한 줄, 뭐 한 문장 이렇게 달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 밑에 적어드리는 이 이메일로 이메일을 보내시면 됩니다. 이메일에 포함될 내용은 댓글 달 때 사용하신 아이디와 그 댓글 내용을 포함해서 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초대장을 받으시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이폰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안드로이드 폰은 제가 초대장을 보내드려도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조건은 제가 초대장을 보내드리려면 여러분의 전화번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로 제가 초대장을 보내드리면 여러분이 문자를 받아보시고 그 링크를 누르시면 이제 가입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에게 전화번호를 오픈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제가 그 전화번호 어디 뭐 유출하거나 악용할 일은 전혀 없고요. 보자마자 바로 문자만 보내드리고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신청하신 방법 잘 아시겠죠? 밑에 내가 생각하는 클럽하우스는 이런 거다. 내지는 그냥 아무 내용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에게 아이디와 그 내용을 담은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또 초대장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초대장이라는 것이 무한대로 제공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제가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100만 유튜버는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많은 분들이 신청할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선착순이라는 거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얼마나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또 여러분들 클하도 재밌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클하에 관련된 뭐 사회적인 이슈, 뉴스들 뭐 좀 다뤄볼 것 같은데 그때 또 한번 말씀드리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윌리TV의 윌리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